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과학 엄영대쌤입니다. 자, 우리 이제 방학 동안에 열심히 개념 공부했던 지과학원의 실력을 처음 테스트해 볼수 있는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좀, 시험 봤을 텐데요. 일단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상 모의고사는 현재 나의 실력과 현재 나의 모자란 부분을 테스트하고 그 모자란 부분을 좀 보완해 주기 위한 도구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올해 10월 14일 보게 될 수능 시험에 맞춰가지고 내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서 그래서 이제 수능 당일날 보는 시험에 만점 맞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어떤 문제가 3월달에 출제가 되는지 한번 1번부터 세미나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은 이제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제시된 일부 자료를 보고 학생 A, B씨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건데 가의 화석분포 보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메조사우루스 글로소프테리스 같이 서로 떨어진 대륙에서 동일한 종류의 생물 화석이 발견이 되는 거. 이게 백연아가 제시했던 네개 증거 중에서 화석상의 증거죠. 자, 그다음에 나는 이제 음향 측심 분석자였는데 음향 측심이면 이제 초음파의 왕복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심을 측정을 하잖아. 여기서 이제 해저 확장설이 나오는데 초음향 측심법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이 수심이 얕은 곳이 왕복 시간을 t라고 하면은 왕복 시간이 짧게 나타나고 수심이 이렇게 가운데 뾰족하게 들어가 있지 왕복 시간이 좀 길게 나타나는 건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주변에 비해서 일단 수심이 얕은 해저 산맥이 있고요. 가운데 뾰족하게 들어가 있는 골짜기가 들어 있는 대서양 중앙에 있는 해령하고 해령 정상부에 있는 골짜기인 열곡이 표시가 돼 있어. 자, 그러면은 학생 A부터 보자. 가는 백연어가 제 주장한 대륙이 동설의 증거, 학생이 맞고. 그다음에 나는 해령 주변이야. 그다음에 학생 15자. 수심이 깊어질수록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어진다. 자, 수심 D는 물속에서 초음파의 전파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왕복 시간의 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수심하고 왕복 시간 비례하는 거죠. 자, 다음 2번. 그림은 중심별의 질량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를 나타내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생명 가능지대를 결정하는 건 중심별의 질량이 아니고 중심별의 광도라 그랬죠. 그래서 중심별의 광도가 크면 클수록 중심별에서 생명 가능지대까지의 거리는 멀어지고요. 그리고 생명 가능지대 폭은 넓어지지. 그런데 만약에 단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심별의 주결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결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광도도 크잖아. 그래서 질량에 따라서 생명 가능지대까지 거리하고 폭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 태양이 여기 있죠. 태양 그럼 태양 기준으로 자 그럼 기억관 중심별로부터 생명 가능지대까지 거리는 중심별이 질량이 기억인 거 태양보다 질량이 작잖아. 그러면은 얘는 태양보다도 일단 가까워야 되겠지. 기억 잘못된 거고. 그다음 2번 생명 가능지대 폭은 질량이 기억인 별 태양보다 광도가 작은 주결성. 그러니까 생명 가능지대 폭도 태양보다 좁다. 그다음 6번 생명 가능지대에 어떤 행성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하는 건 중심별의 질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중심별의 수명이잖아. 그래서 중심별의 질량이 커서 수명이 짧으면 행성이 생명 가능지대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짧게 나타나는 거지. 근데 행성 A의 중심별은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주결성이니까 태양보다도 수명이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행성 A가 생명 가능지대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지구보다 좀더 길어야 되겠지. 그게 또 잘못된 거. 자, 다음 3번. 자, 가는 이제 마그마의 생성 장소가 표시가 돼 있고, 나는 마그마의 용유 곡선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A와 같은 지역이 열점이죠. 그리고 열점에서 이제 형성된 이 화산섬들이 열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자, 그런데 이 열점에서 마그마 생성은 항상 우리 멘틀과 웨이크의 경계에서 올라오는 플룸 상승류하고 연결시켜야 돼. 그러면 이제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이 열점에서 마그마가 생기는 과정이 압력 감소잖아. 그럼 그림 나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압력 감소가 생기는 게 동그라미 니은 과정.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고 현무암질 마그마의 SI2 함량은 52%보다 작으면서 요게 온도가 좀 높은 고온의 마그마지. 자, 근데 이제 C지역을 먼저 가보자. C지역은 A하고 생성되는 마그마의 종류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해양지각이 섭입해 들어가면서 방출한 물에 의해서 여기 있는 멘틀 물질의 용융점이 감소가 되는 거고
그림 라인은 용융점 감소가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근데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비 대륙지각으로 화강암으로 된 대륙지각에 열을 공급해주면은 이제 비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마그마 용융 곡선 중에서 온도가 상승하는 게요 기역이잖아. 여긴 기역 과정에 의해서 밝은 색인 산성암 일종인 화강암이 녹아서 유문암질 마그마 만들어지는 거고, 그 유문암질 마그마 SiO2 함량 비율은 63%보다 높고, 상대적으로 현무암질 마그마보단 저온의 마그마지. 자, 여기까지 한 세트야. 자, 그럼 기억번 A의 마그마는 A 어딨어? 열점 니온 과정에서 형성되는 거 기억 맞네. 그다음 니온번 마그마의 평균 온도는 A가 B보다 높아야 돼. 그다음에 마그마 SiO2 함량은 B가 C보다 높아야 되는 거고. 그 그러니까 맞는 거 기억 하나밖에 없겠죠?